안녕하십니까. 제주 토크쇼 고랑 몰라 서바사즈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가시나물 영쟁이 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기 어멍 임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아나 장인정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류시하 아니면 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늘 친근하게 제주어를 가까이서 생각할 수 있게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죠. 자, 오늘도 전 제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고재환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재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저 고재환 교수님 지금 그 인사를 들으면 우리가 제주 MBC 라디오에서 그 제주어 나들이 안녕하십니까? 제주어 나들이 고재환입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친숙한 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눠볼까요? 이 뭐라 그럽니까? 요즘 막 이렇게 날씨가 좀 더워. 더워서 막 입맛이 없고 막 저는 그러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입맛이 더 살아나는데요. 더울 때요? 네, 왜냐면 시원한 음식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주 와서 좋은 게 시원한 음식이 많아요. 물회. 저는 저런 분이 싫어요. 왜요? 저렇게 얄루룽한데 먹는 걸 좋아한대. 우린 먹으면 먹는 대로 이렇게 살로 가. 그 얘기는 좀 변정수 씨가 할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바닥 쳐야 될 이야기인데. 아이, 죄송. 참 우리 제주에는 생각해보면 제주 사람들의 삶의 지혜, 우리 조상들의 그런 지혜가 담긴 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되돌아 생각해보면 제주 음식만큼 웰빙, 이 건강을 생각한 자연스러운 음식이 세계 어디에 존재할까. 그만큼 굉장히 이 자연스러운 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음식들이 많은데 오늘 그 존에게 개혁 혼사발 강은의 안내시민 조후쿠닥에 산다롭게 오, 개혁? 그거, 그거. 개혁. 여기서 개혁이 나는데, 개혁이 개혁? 무엇일까요? 아, 들어봤는데? 그거 한 번쯤 마셔봤는데요. 마셔봤어요? 이거, 네. 뭐지? 이거 곡식 갈아서 뭐 넣는 것 같은데, 근데 미숫가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숫가루 음료 아니고, 그냥 보리 아닐까? 보리. 네, 보리. 자, 바로 여기서 설명 들어갑니다. 개혁이 가지는 제주 사람들의 어떤 그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었던 음료, 음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우리 고재환 교수님, 개혁. 네, 개혁은 솔직히 말해서 제주 사람들의 여름철 특식이 하나입니다. 네.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바깥 일을 못하니까 집에서 보리를 볶아서 그것도 지금처럼 정미소가 있는 게 아니라 맷돌에, 소위 거래. 네. 거래에 갈아서 그 채, 산채로 이렇게 쳐서 그걸 먹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맛있게 하려면 콩을 볶아서 함께 갑니다. 네. 그러면 더 고소하지요. 네. 그래서 여름철 제주 사람들이 먹었던 특식이 하나이면서 비상 음식이었죠. 들에 갈 때 간단한 거 가지고 갔다가 물만 떠서 이렇게 타서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이제 미숫가루를 하면 보리가 아니라 좀 쌀이나 이런 걸 넣는데 우리 남양에도 그 당시에 이 쌀이 너무 귀행은 해. 뭐 밥 해 먹을 쌀도 어서시나니. 네, 쌀은 귀했으니까 귀했으니까 천상 보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도 그 이신집이나 경 행목주 어신집은 그거 다 보리국을 주서. 그 장인정 아나운서는 그 몸국을 딱 먹어봤을 때. 그 맛을 좀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맛이었던 걸로 시원하다 표현할 수 이거 아니에요? 어? 시원하다. 시원하다. 뜨거웠지만 시원하다는 조금 얄롭고 아 근데 다른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제주 이제 분들 저희 뭐 국장님이나 같이 식사하러 나갔을 때 배지근하다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지근하다 정확히 어떤 표현일까요, 교수님? 이 배지근하다는 말을 깍히 들어맞는 표준어는 참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맛이냐면 고기, 삶은 고기, 익은 고기나 그 국물을 먹었을 때 입안에 감도는 감칠맛 있는 그 식감.
느낌. 이게 배지근한 겁니다. 네. 그런데 배지근하다라는 것이 그런 뜻인데 음식에는 그런데 네. 이거 다리도 쓰입니다. 어? 네. 어떻게요? 아따 오늘은 배지근한 말 들어줬죠. 하면은 그때 배지근하다는 기쁘고 즐겁다는 말입니다. 만족스럽다. 아따 오늘은 즐거운 말 들어준다 그런 얘기고 그 날이 배지근히 밝았죠 하면은 희미하게 희미하다. 날이 희미하게 밝았다 이런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은 어떤 데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이런 말이 표준어도 많지만 제주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많고 이게 표준어로 딱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예. 방법이 예. 없네. 어, 그 변정수 씨는 옥돔 좋아합니까? 옥돔 제주도에서 유일한 생선 아니고. 예전엔 하도 옥돔이 다른 생선이 흔해보나니 다른 생선은 생선이란 안 하고 옥돔만 생선이란 행운에 제주 사람들이 그냥 생선하면 옥돔 영해난 적도 이사났잖아요. 그렇죠. 옥돔하면 제주도에서는 생선이에요. 예. 육지부에서는 해어류를 전부 생선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생선하면 옥돔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옥돔은 옛날 옥돔 맛이 안 납니다. 안 납니다. 진짜 예전에 나오던 옥돔은 정말 배지근해. 배지근해. 정말 맛있어. 그런데 이것도 옥돔도 어느 동네에선 뭐 설레기, 또 어디 가면 솔라니. 영어로인데 이것도 조금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오토미. 예. 예. 서귀포 쪽에서 동서로 나누어서 솔라니, 솔레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그대로 구워서 구워먹는 것보다도 저는 예. 물회를 좋아합니다. 아, 물회. 옥돔 물회. 네, 그걸 내장을 내두고 비늘을 거슬려두고 칼로 아주 뼈채 다져서 예. 물회를 만들면은 일륜이다, 일륜. 맞죠. 알겠습니다. 우리 저 고재환 교수님 제가 옥돔 물회 잘 넣는 집 압니다게. 거기가 홍그릇양 상 안내구다. 아이고, 맞죠. 아, 알겠습니다. 빨리 끝나거나 가야 됩니다. 보다. 자, 오늘은 제주의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식혜 때 올리는 떡부터 우리가 제주 사람들이 먹었던 그 음식은 어떤 인위적이지 않고 제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은 아주 순박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음식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예. 제주의 음식은 화려한 맛이나 모양은 없는데 요즘 건강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배지근한 갈치 호박잎국이나 각재기국 한 그릇 어떠세요? 고랑물라 써봐 사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